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국정조사 거부. 국힘당이나 원희룡 장관 현 정권에서는 당연히 거부할 거라 봅니다. 왜? 조사해갖고 나오면은 나올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죠. 조사를 하면은 자기들의 잘못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니까 반드시 거부할 거라고 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요, 딱 소관 부서밖에 못 부릅니다. 소관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는데 자료 안 내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면은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곳에 출석 요구도 할수 있고 자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광범위하게 파헤쳐지니까 그걸 막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서 장관직을 걸었다. 정치 생명을 걸었다. 해놓고는 지금 장관직도 안 내놓고 정치 생명도 안 내놓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큰 소리 치고 온갖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가 백지화는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알기로는 백지 안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 맞잖아요. 근데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런 원희룡 장관, 우리가 이제 충분히 그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정말 저하고 동년배입니다. 동년배고 같이 학력고사를 치던 사람이죠. 그의 학력고사 수석을 했고, 그 다음에 운동권 좀 했습니다. 대학 갈 때. 그러다가 다시 사법고시에서 사법고시 수석도 했습니다. 연수원 수석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럴 만큼 공부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공부머리 좋은 사람이 그 공부머리를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다.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거죠. 공부머리만 좋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이 있고 공감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고 국민들과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평고속도로. 저는 이것이 왜곡되기 시작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인수위에서부터 왜곡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인수위 때 힘이 제일 세잖아요. 인수위 때 국토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공무원들에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챙기라! 대통령 공약이다. 자, 그래,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보고도 받고. 자, 노선을 여기서 이렇게 바꿔서 해봐라! 이런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용역사들이 헐레벌떡 두달 만에 다 해치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뛰어난 천재들만 모인 용역사길래 두달 만에 됩니까? 국토부가요, 기재부하고 해서 예타를 합니다. 예타를 하는데, 그 예타는 KDI에서 하죠. 대한민국 최고의 박사들이 모인 KDI에서 1년, 2년, 3년이 걸려서 한 예타를 그 민간, 그죠? 용역사가 두달 만에 해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죠. 그래놓고는 용역사가 권해서 이렇게 바꾼다는 거짓말도 하고 있죠. 정말 파면 팔수록 거짓말만 계속 나오고 의혹만 계속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일가가 계속 땅을 사모았다는 것. 그리고 땅을 사모았던 그곳으로 또 노선까지 변경시키려고 했던 것에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대통령 일가가 아닌가, 처가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의심은 점점 사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많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서 진실 밝혀야 되고요. 안 되면 특검을 해서라도 밝혀야 됩니다. 그럴 때 국민들의 의혹이 풀어질 것이라고 봅니다.